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You're listening to KSUH Puyallup, AM 1450, and KWYZ Everett, AM 1230. Number one Northwest Korean radio. This is Radio Hanguk. And only 24-hour Korean radio station in Washington,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보험 성인예방접종에 대해서 건우스턴 의료원 원장이신 변재준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무보험 성인예방접종 이런 시범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이런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요? 이 사업은 사실 이제 저희 병원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정부의 일종의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험이 없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다 보니까 예방접종이라는 거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예, 아프실 때는 뭐, 당장 아프시니까 병원에를 가셔야 되지만은, 네. 미리미리 이제 그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예방접종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보험이 없으신 분들이, 그 예방할 수 있는 병에 더 잘 걸리는 경향이 있고요. 네. 또 병에 걸리게 되면 뭐 본인이 고생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의료비 부담이 더 많아지는 거죠. 미리 예방이 됐으면 그렇죠. 비용 부담이 적을 텐데.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사회적인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예방 접종을 통해서 예방되는 병들은 다 전염이 되는 병들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병들이 발생하면 또 전염의 위험이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도 되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제 몇 개 민간 의료 기관을 선정을 해서요. 보험이 없으신 분들한테 예방접종을 실비로 제공하는 이런 사업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코너스톤 클리닉 저희 병원이 하나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네. 사실은 이 사업은 그 예산 규모가 꽤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배당된 예산이 7만 5천 불 정도의 적지 않은 규모의 큰 사업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그 코너스톤 의료원이 이제 이런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기관으로 이렇게 도약을 했다는 것도 기분이 좋고요. 우선 네, 고맙습니다. 뭐 이런 보험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성인 예방 접종이 실시된다는 것도 보다 이렇게 의료 질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 좀 기분이 좋네요. 예, 혜택이 좀 넓어지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이 저는 보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 변재준 박사님이 저희 주치의인데도 아, 예, 한 네. 번도 예방접종하러 가지 않았어요. 게을러서. 예, 예, 올해는 꼭 독감 네. 예방접종, 폐렴 예방접종 하러 오십시오.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안 네. 가는데 보험이 없는 분들은 뭐 더구나 이 예방접종 한다는 거는 거의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야만 가는 거.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무보험자들 성인 예방접종이 실시된다는 거. 그것도 이제 우리 한인이 운영하는 코너스톤 의료원에서 시범 사업으로 실시된다는 거 아주 좋은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다섯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시행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성인들 예방접종은요, 나이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는 종류가 다 다르고요. 네. 또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방접종 대상자를 이렇게 다섯 그룹으로 나누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포진 및 폐렴 예방접종입니다. 아하. 뭐 대상포진 예방접종 뭐 다 많이 아시고 계실 아유, 거고. 끔찍하죠. 대상포진. 예, 또 폐렴이라는 병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포진 폐렴 예방접종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A형 및 B형 간염 예방접종입니다. 네. B형 간염 예방접종은 뭐 일반화되어 있고요. 많은 사람이 이미 맞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A형과 B형 간염 예방접종, 혹시 안 맞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맞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업은 뭐냐면, 이민에 필요한 예방접종 사업을 합니다. 네. 이민을 이제 하려면은 서류를 내시고, 건강진단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건강진단에 예방접종이 필수로 들어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인이 최소한 3개의 예방접종을 맞으셔야 되는데, 이 이민에 필요한 예방접종이 필요하신 분들도 여기 대상자에 들어서 네. 이번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룹은 여성 자궁암 예방접종인데, 여성분들 중에 자궁암 예방접종 안 맞으신 분들 중에서 19세에서 26세 사이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일반인들은 뭐 자궁암도 예방접종이 있느냐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이미 예, 그 네. 예방접종약이 나와서 쓰이기 시작한 지 한 거의 뭐 1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뇌막염 예방접종인데 이것은 19세에서 21세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네. 이렇게 다섯 그룹에 다섯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이제 사업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인 대상하는 대상포진 폐염 예방접종, 그 다음에 A형 및 B형 간염 예방접종, 그 다음에 이민에 필요한 예방접종, 그 다음에 여성 자궁암 예방접종, 그리고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뇌막염 예방접종. 네.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자궁암 예방접종도 그렇고, 뇌막염 예방접종도 보니까 19살부터 뭐, 네. 26, 네. 자궁암은 예. 또 19살부터 21살 뇌막염 예방접종이 예. 아주 젊은 나이에 맞아야 되는군요, 미리. 예. 그 사실은 이 네. 예방접종들은 19세 미만에서 다 맞는 예방접종인데요. 이번 시범사업이 성인 대상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19세 이상만 이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19세 이상을 네. 대상으로 하는군요. 네. 성인으로 해서 분류해서. 네. 네. 이 시범사업 기간은 언제인가요? 저희 시범사업은 9월 15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인 것 같은데요. 네. 네. 9월 15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 14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을 하고요. 이 6개월 이내에 1,000명분의 예방접종약이 다 소진이 되면 그때는 사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서두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다가 내년 3월 14일까지지만 6개월간이지만 1,000명분이 다 예방접종약이 소진되면은 끝나기 때문에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상자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보험이 없는 예. 19살 이상? 예, 그렇죠. 그렇게 되나요? 예. 그 우회 상한선은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우회 상한선. 네. 네. 예, 19세 이상이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반가운 것은 신분이나 소득에 관계 없습니다. 아하. 네, 보험이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선언을 하시면 네. 이걸 뭐 어디 조사를 해 가지고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나는 보험이 없습니다라고 선언을 하시면 19세 이상에서는 다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신분이나 소득에 관계가 없다는 거 아주 매우 반가운 일인 것 같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시는 분들은요, 많은 분들이 신분상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 그분의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 아직 이민 절차가 완료되지 못했다든지, 또는 그렇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분에 조금 불안정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뭐, 그 오바마 케어에 그 보험 적용도 안 되죠. 가입을 하려고 해도 안 되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이 신분이나 소득에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보험이 없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시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네. 보험이 있는 분들은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되나요? 예, 사실 뭐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미 뭐 예방접종이 보험에서 커버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바마법 이렇게 얘기하죠. 대통령 이름 붙여서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법의 정확한 이름은 Affordable Care Act입니다. 그렇죠. Affordable Care Act인데 이 법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이 있는 분들은 그 보험회사에서 예방접종을 반드시 공급하게 돼 있고요. 네.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본인의 부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까지 같이 두고 있습니다. 이미 이거는 뭐 그 전부터 오바마법이 시행된 작년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던 거라서요. 그렇군요. 보험 있으신 분들은 그냥 뭐 보험 이용해서 예방접종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보험 있는 분들은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네, 병원에 오셔서 뭐 예방접종 네, 받으시면 되죠. 본인 부담이 없다 그러니까요. 네. 네, 받을 만한 예방접종은 다 받아주시면
아, 참 좋겠습니다. 근데 네. 예방접종은 이렇게 무료입니까? 보험 있으신 분들은 본인 부담이 없는 거고요. 예. 법에 정해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요번에 하는 이제 시범 사업, 무보험자 성인 예방접종 시범 사업은 무료는 아닙니다. 네. 네. 엄격하게 말하면 예방접종 약이 무료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약이 무료로 공급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그 실비가 좀 들어가는데요. 네. 이 실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실비 어떤 돈이 드느냐 그러면은요. 사실은 약을 관리하는 데도 좀 돈이 들고요. 그다음에 접종에 들어가는 예방접종을 직접 시술하는데 인건비라든지 그렇겠죠. 또 뭐 소모품비도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 분들이 생각하시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의료 적출물 처리비라고 해서요. 어렵네요. 그 사용한 뭐 주사바늘이라든지 주사기라든지 아, 네. 이런 걸 폐기하는 게요. 일반 쓰레기 폐기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 사실은 주사기를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거 폐기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기타 행정관리비, 뭐 이런 뭐 광고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이 좀 들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예, 실비는 좀 부담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실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요? 상당히 적은 액수예요, 사실은. 병원비로 생각하면? 병원비보다 네. 훨씬 적죠, 사실. 예, 예. 저희 클리닉 이 시범 사업은요, 등록비 30%를 일단 부과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예방접종 하나당 23불씩 접종비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23불이라는 가격은 주정부에서 이미 정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방접종을 하나를 받으신다 그러면 네. 등록비 플러스 예방접종비에서 53불이 되네요. 네네. 근데 두 개 다 그러면 등록비는 한 번만 내시면 되니까 예방접종 하나당 23불씩 하면 예방접종 두 개 맞으시면 76불. 6불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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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에 따라서는 뭐 이 정도 부담이면 뭐 큰 부담은 아닌데 어떤 분한테는 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뭐 그게 10불이든 20불이든 그게 뭐 부담이 네. 다 되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예방접종의 시가가 얼마냐라는 네. 거를 한번 아시게 되면은 오, 이래?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하시는 기회가 되실 거예요. 그 시가는 얼마나 예. 돼요? 예를 들면 대상포진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혹시 약국에서 맞아보신 분들 또는 병원에서 맞아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네. 예, 200불 이상 부담이 되는 예방접종입니다. 대상포진은.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자궁암 예방접종도 200불 이상 부담이 되는 예방접종입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폐렴 예방접종은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은 요번에 신형 단백결합 백신이라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종류의 백신을 쓰는데 예방접종 약을 쓰는데요. 네. 이것도 한 200불 가까이 부담이 되는 이런 예방접종이고요. 뇌막염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200불 가까이 되는 160불, 180불 이런 정도의 그렇군요. 그 시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예방접종의 시가를 아시게 되면 야, 이 시범사업이 정말로 혜택이 많은 거구나라는 거를 그렇겠네요. 또 아시게 될 겁니다. 예, 그냥 하나만 받는다 예방접종을 하면 보통 이제 시가는 200불 수준인데 코너스톤 네. 클리닉에 가면은 53불이면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거의 4분의 1 가격이 되겠고요. 네. 그런데 또 만약에 두 개를 맞으신다 하면 76불인데, 그렇지 않고 시가대로 하면 거의 400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그러니까 엄청 그렇죠. 싼 네.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저희가, 저희 주머니를 풀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 물론 예, 정부에서 주정부가 저희가 예산을 겁니까? 받아서 이렇게 이제 시범 사업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 각 예방 접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맨 처음 사업 이제 노인 대상으로 하는 대상포진 폐염 예방 접종인데요. 대상포진 뭐 잘 알려져 있고 흔한 병이죠. 예. 이번 예방 접종 대상포진 예방 접종의 대상은 60세 이상입니다. 네. 60세 이상이고요. 보험이 없으셔야 됩니다. 물론. 그다음에 저희가 18,000불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네. 대상포진에만 18,000불을 예산을 책정을 했고요. 100명분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 대상포진이 아마도 가장 인기가 많아서 가장 먼저 소진되는 예방접종약이 아닐까 지금 이렇게 같은데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65세가 되신 분들은 대상포진과 함께 폐염을 동시에 맞으실 수가 있고요. 아, 그러네. 예. 저희가 이번에 제공하는 폐염은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형 단백 결합 백신이라고 그래서 좀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쓰기 시작한 네. 지난 한 2년 전부터 새로 시작한 예방 접종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 과거에 폐렴 예방 접종을 맞으셨다 하더라도 예. 이번에 시행하는 이 폐렴 예방 접종은 과거에 맞았던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맞으실 필요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폐렴 예방 접종을 두 가지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잘 됐죠. 뭐 한꺼번에 예. 두 개 맞아도 약간 70몇 불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네. 이제 A형 및 B형 간염 예방 접종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래 이제 간염 예방 접종은 어렸을 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대개는 뭐 10세 이전에 대개는 뭐 4세 이전에 다 끝납니다. A형, B형 간염 예방 접종은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어렸을 때 이걸 못 맞으신 분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이번 기회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같고요. A형 간염은 6개월 간격으로 두 번을 맞으셔야 되고요. B형 간염은 기간 간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3회의 주사가 필요합니다. 3번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3번 갈 때마다 따로따로 돈 내나요? 어떻게 되나요? 53불씩 3번 내나? 등록비는 한 번만 저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요. 네. 예, 그다음부터는 예방접종 약값, 예방접종 그 네. 시술비 한 23불만 추가되는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30불 등록비는 이제 그냥 한번 내면 되고 23불씩 추가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세 번 가면.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민에 필요한 예방 접종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지금 저희가 통계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1년에 한국 분들 중에 시애틀 지역에서 이민하시는 분, 여기 시애틀 지역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이민하시는 분들이 한 1,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간에, 그분들이 이제 이민 신체 검사를 받으실 때 예방접종이 필요한데요. 대개의 경우는 이제 기록이 미비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렇다 보면은 이제 또,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이 저희 시범 사업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에는 10,000불의 예산을 배당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필요한 예방 접종은 홍역 볼거리 풍진 컨비네이션 결합된 거고요. 그다음에 파상풍 백일회 하고요. 그다음에 수두 네. 이렇게 세 가지 예방 접종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 중에서 저희가 수두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가 돼 있고요. 예. 홍역 볼거리 풍진과 파상풍 백일의 예방접종은 사업에 포함이 돼 있어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당장 이민 서류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민 서류를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뭐 미리 예방접종만 받아두실 수도 있고요. 아하. 또 다른 의료기관을 통해서 이민 서류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저희가 이제 페더럴 웨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북쪽 지역이나 또는 아주 남쪽 지역 올림피아나 이런 지역에서는 다른 의료기관을 통해서 서류를 진행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네. 이런 분들이 예방접종만 저희 병원에 오셔서 맞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저도 영주권 받을 때 한 18년 전인가요? 뭐 그때쯤에 네. 다운타운까지 가서 예. 한참 헤매면서 찾았는데 예. 이 어차피 곧 영주권 받을 분들은 이번 기회에 아예 이민에 필요한 예방 접종 다 받아 두시면 좋겠네요. 예, 그러면 나중에 그런 수고를 예, 나중에 뭐 비싼 돈으로 하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주 싼 가격으로 네. 이민에 필요한 예방 접종 미리 받아 두시면 그때 가서 그걸 받으실 필요 없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군요. 네. 네. 자, 또 있네요. 19세에서 26세? 예, 19세에서 네, 여성 자궁암. 네. 예, 여성 자궁암 예방접종인데요. 자궁암 예방접종은 사실은 9세, 9살부터 시작을 해서 네. 6개월 기간 동안에 3번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예방접종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예방접종은 9살부터 시작은 하지만은 이번 사업의 대상은 19세부터 26세까지입니다. 그렇군요. 예, 19세에서 26세까지 여성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남성은 예. 자궁암이 없을 테니까. 남성도 자궁암 예방접종을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요? 맞는데 네. 이 시범사업의 대상은 19세에서 26세까지 여성만 그렇군요. 해당이 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예방접종
약은 혹시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HPV9이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쓰던 거는 네. HPV4. 근데 HPV9이라 그래가지고 신형 예방접종 약을 쓰게 됩니다. 네. 이 예방접종 뭐 과거에 안 받으신 분들 혜택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세 번을 맞으셔야 되는데 과거에 한 번밖에 안 맞았다 또는 두 번밖에 네. 안 맞았다 이러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대상자는 19세에서 26세까지 적지만은 예산은 저희가 상당히 많이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18,000불을 여기 책정을 했습니다. 네, 자 19세에서 26세 여성 자궁암 예방 접종 이번에 코너스톤 의료원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19세에서 21세까지 맞을 수 있는 뇌막염 예방접종. 네, 그렇습니다. 뇌막염 예방접종은 원래는 11세에서 14세 사이에 1차 접종을 하고요. 16세에서 18세에 2차 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미 19세 이전에 1차, 2차가 다 끝나는 예방접종인데요. 이 나이에 미처 접종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 등록을 위한 필수 예방접종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19세에서 21세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무보험 성인 예방접종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도 오늘 방송 들으시고 야, 나 이번 기회에 정말 아주 저렴한 돈으로 이건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저희 병원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네. 연락하면 돼요. 네, 그리고 네. 저희 웹사이트에 아직은 안 올라가 있는데 왜냐면 9월 15일부터 사업 시작하기 때문에요. 네, 네. 근데 아마 조만간에 정보가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 코너스톤 의료원 전화번호 좀 안내해 주세요. 전화번호는 253-200이고요. 그다음에 1988입니다. 네, 코너스톤 의료원 비교적 외기 쉬운 번호예요. 253 네. 지역 페더로에 있으니까 253. 그리고 200입니다. 200번. 그 다음에 이제 1988년 서울올림픽 1988. 네, 그렇습니다. 253, 200, 1988, 1988입니다. 200에 1988로 해주시면 되겠고, 웹사이트는 어떻게 들어가요? 웹사이트는 저희 뭐 코너스톤이고요. 영어로 네. 코너스톤 치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웹사이트들이 뭐 com이라든지 org라든지 이렇게 돼 있죠. 네. 저희는 클리닉입니다. 코너스톤.클리닉. cornerstone.clinic, cornerstone.clinic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보험, 성인 예방 접종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 알아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보험이 없는 분들도 이번 기회 꼭 예방 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너스톤 의료원의 원장이신 변재준 박사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12시 정보 데이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hanguk.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1시부터 재경이의 오후의 싱싱 희망가요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